그렇게 나는 딸기 수확에 몰두했고, 내 생활은 주식에서 조금씩 멀어졌다. 박재갑 이사야. 너무 좋지? 한때는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일상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헛헛할까?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한다고 했는데 선우 씨는 보고 있을까? 이서 씨 이거 보면 계속 최서방 씨 생각날 거 아니에요? 이제 그런 자격지심보다 내가 미서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져버렸어요. 좋아해요, 미서 씨. 무섭겠다. 그래도 같이 해봐요. 선우 씨가 제일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. 선우 씨는 내가 발굴한 주식 영재니까.